하마가 쓸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민둥산으로 변해 있었고요. 바로 지난 5월 강릉, 순척, 상주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했던 대형 산불 때문이었는데요. 피해 면적이 무려 1,103헥타르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것은 소중한 산림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복원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낙산사. 낙산사야말로 2005년에 발생한 가장 큰 대형 산불이 난 곳이죠. 천년 고찰인 낙산사가 부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었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은 974m고 낙산사에도 문화재 31건이 훼손 및 소실이 됐습니다. 피해액이 산림 문화재 등 해가지고 276억 원이 피해액을 보았습니다. 산불로 초토화됐던 낙산사가 제 모습을 찾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2년.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땀이 들어간 기나긴 복구 작업으로 전각 대부분과 동종도 감쪽같이 복원되었습니다. 헐벗었던 민둥산도 다시 울창한 숲으로 회복이 됐고요. 하지만 12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대형 산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그때의 상처를 일깨웁니다. 그렇다면 산불,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니 주요 원인 1위가 입산자 실수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때문에 입산자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예방활동이 펼쳐졌는데요. 갑자기 나무는 왜 자르시죠?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 여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주변이에요. 그래서 산불 방지를 위해서 담배풀이나 이런 곳에 요 풀들이 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등산로. 그 주변에 마른 나뭇가지나 풀에 불이 혹시나 옮겨붙을까 봐 미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는 모은 나뭇가지들을 어디론가 가져가시는데요. 아! 바로 마른 나뭇가지나 풀들을 파쇄기에 넣어 톱밥을 만들기 위해서군요. 근데 갑자기 톱밥을 왜 만드시죠? 톱밥들은 어떻게 사용돼요? 네, 농가에서 깔개용으로 쓰고요. 유기질 비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귀한 톱밥으로 산불 예방은 물론 농가에도 여러모로 도움을 준다고 하니 와, 이거야말로 일석이조네요. 이렇게 산불 예방을 위한 인화물질 제거 작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 산불 예방 캠페인도 열렸는데요. 그렇다면 산불 예방을 위한 등산 수칙 우리도 알아볼까요? 우선 성냥, 라이터 등 인화물질은 꼭 두고 가고 취사 대신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을 들고 가세요. 그리고 입산 금지 구역은 노노!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산불이 안 날려면 예, 국민 모두가 전부 다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에게 등산 수칙도 알려주고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산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산림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